서른이 여러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괜히 우울하고 처지는 기분이 들진 않으신가요? 그럴 때는 운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듬체조 전 국가대표 신수지입니다. 저와 함께 하루 5분 투자해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 수 있도록 서른이의 나이트 루틴 시즌2 24주 챌린지 함께해요. 24주 챌린지 5주차, 오늘부터는 중급편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아직 감이 잘 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 쉬운 전신 운동 루틴인데요. 따라하기 쉬운 동작이지만 복근 운동, 상체 운동, 하체 운동이 모두 포함되어 있답니다. 세 가지 동작을 한 번, 두 번씩 반복해서 해볼게요. 네, 동작들이 잘 안 되더라도 무리하지 마시고요. 루틴을 끝까지 한다는 생각으로 따라해주세요. 다음 동작은 오른쪽 하단에 보입니다. 네, 니드라이브 동작을 한번 해볼 텐데요. 손을 앞으로 모아주시고 무릎을 번갈아 가면서 터치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코어에 힘을 준 상태에서 사뿐사뿐 가볍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무릎은 너무 펴고 계시지 마시고 살짝살짝 띄워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30초 하고 15초 휴식할게요. 네, 가볍게 위로 위로 무릎을 좀 높게 높게 쳐주시면 좋아요. 상체가 내려가기보다는 무릎을 높게 높게 당겨주세요. 살짝 가볍게 뛴다는 느낌으로 3, 2, 1, 휴식. 다음 동작은 힘의 자극을 주는 킥백을 해볼게요. 자, 팔을 살짝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가슴을 살짝 펴는 느낌으로 벌렸다 오므렸다 해주시면 되는데요. 발로 엉덩이를 차주는 느낌으로 킥을 해주시면 됩니다. 30초 하고 15초 휴식을 할 건데요. 전 살짝 뒤로 돌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너무 세게 세게는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가능하신 범위까지만 차주시면 됩니다. 허벅지 앞쪽이 늘어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높이 들어서 엉덩이 쪽으로 구부려주세요. 이때 팔도 날개뼈 두 개가 양쪽이 뒤에서 만나는 느낌으로 쭉쭉 늘려주세요. 네, 이제 휴식. 네, 이번에는 서서 하는 복근 운동입니다. 팔꿈치와 무릎이 닿지 않아도 괜찮으니까요. 가능한 만큼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손은 머리 양옆으로 올려주시고요. 무릎을 한 번은 교차된 방향으로 또 한 번은 팔꿈치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15초 동안 반복할 건데요. 반대쪽도 15초 동안 반복하시고 15초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터치, 터치. 이때 안 닿아도 괜찮습니다. 최대한 상체가 내려가는 느낌보다는 다리가 올라와서 닿는 느낌으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교차로 정방향, 교차로 정방향. 코어에 단단하게 힘을 주고 반복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한 세트를 더 반복해서 진행할게요. 네, 먼저 니드라이브 30초 가겠습니다. 손 앞으로 모아주시고 무릎 터치 터치. 좀 가볍게 살짝살짝 뛴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무릎 너무 바짝 피지 마시고 좀 가볍게 구부려주신 상태에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최대한 복부가 꽉꽉 힘이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움직여주시면 돼요. 30초 할 겁니다. 5초 남았어요. 네, 이제 15초 동안은 가볍게 휴식을 해주세요.
몸도 좀 풀어주시고 발목 손목도 돌려주시고 자 호흡하시고 다음 동작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킥백 해볼게요. 이때 뒤꿈치로 힙을 세게 세게 찬다는 느낌으로 30초 동안 반복하시면 돼요. 저도 좀 힘이 들거든요. 이때 팔도 날개뼈 두 개가 같이 뒤로 쭉 만난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가슴을 활짝 열어주시고요. 다리도 이렇게 작게 올리기보다는 크게 크게 해서 엉덩이 위로 뒤꿈치가 꽉 차준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30초. 자, 3, 2, 1. 아, 끝났습니다. 자, 이제 15초 동안 휴식해주시고 편안하게 호흡해주시고 상체도 돌려주시고 다음 마지막 동작을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동작 교차로 정방향. 이때도 꼭 진짜 팔꿈치랑 무릎 안 닿아도 돼요. 여기까지만 올라오셔도 되는데 그때 복근에 힘을 꽉 주고 계시면 돼요. 반대쪽도 교차로 정방향 교차로 정방향. 5초만 더 하겠습니다. 3, 2, 1, 땡! 아, 고생하셨습니다. 가볍게 툭툭툭툭 털면서 마무리해주세요. 네, 이렇게 5주차 운동이 끝이 났는데요. 서른이들이 커뮤니티에 어떤 질문들을 남겨주셨는지 같이 확인해볼까요? 닉네임 그래조스네가조스님. 24주 챌린지를 시작하니까 몸이 개운해진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동작들이 궁금합니다. 앉아계신 상태에서 고관절이 많이 뭉쳐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를 하나 올려주시고 앞으로 가슴을 쭉 숙여주실게요. 한 요 정도만 내려가셔도 괜찮아요. 이 상태에서 꼬리뼈에서부터 쫙 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시면 무게가 엄청 땡기실 거예요. 이렇게 더 많이 내려가시는 분들은 쭉 내려가서 가슴까지 닿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15초씩 양쪽 한 번씩 반복해 주시고요. 등받이가 있기 때문에 등받이에다가 여기 어깨 날개뼈를 닿게 해서 쭉 한번 뒤로 제껴 주시면 돼요. 이때 턱까지 한번 이렇게 늘려 주시면은 이렇게 움츠러져 있었던 몸이 쫙 펴지거든요. 약간 배가죽까지 당겨요.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등받이를 잡아서 트위스트로 한번 뒤쪽 상황도 좀 보고 반대쪽도 상황도 보고 네 이렇게 해주시면 그래도 좀 개운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네 그 다음 닉네임은 자유로운 우리를 봐 자유로운님. 수진님 덕분에 확실히 몸이 가벼워진 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식단도 같이 해보고 싶은데 식단 추천 부탁드려요. 운동 전에 만약 운동을 하신다면 탄수화물을 좀 가볍게 드시고 운동 직후에는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좀 효과를 많이 높일 수 있거든요. 저녁 6시 이후에는 거의 물만 마시는 식단으로 가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침도 드시고 점심도 드시고 그 대신에 저녁 6시 이후만 조절하시면 생각보다 되게 체중도 많이 빠지고 다음날 일어나서 붓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추천드리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한번 볼게요. 닉네임 24주 챌린지 렛츠고님. 24주 챌린지를 함께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성장기 때 무리하게 운동하면 성장이 더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수진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웨이트, 뭐 이제 중량이나 이런 걸 많이 치게 되면은 성장이 좀 멈추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운동보다는 이제 좀 키가 많이 크고 싶다 그러면 진짜 줄넘기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높게 높게 뛰는 줄넘기 있잖아요. 가볍게 이렇게 이렇게 뛰는 것보다 이렇게 높게 높게 뛰는 줄넘기를 뛰시면 확실히 키가 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해서 원래 반에서 첫 번째로 조금 했는데 3년 동안 30cm가 컸습니다. 네, 궁금증은 다 해결되셨나요? 운동과 관련된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은 글의 서른 커뮤니티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서른이의 나이트 루틴 시즌 2 5주차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오늘 배운 루틴이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멋지게 해내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